안녕하세요. 적성 캠핑입니다. 캠핑을 시작하려면 무거운 텐트를 설치해야 하는데 해는 저가고 그라운드 시트도 깔아야 하고 플라이도 쳐야 하고 정작 캠핑을 제대로 즐기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제가 오늘 보여드릴 제품은 낭만적인 캠핑을 위해 시간과 체력을 지켜주고 심플한 구성품과 폴대 3개로 설치가 간단하면서 바닥 일체형으로 설계된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 플러스 도킹 쉘터 차박 텐트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중량은 약 8.3kg이고요. 색상은 그레이 네이비 조합으로 된 색상이 있고요. 크림 블랙으로 조합이 된 색상이 있습니다. 저는 크림 블랙을 선택을 했는데요. 원하시는 색상을 구입하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구성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방을 열면 매뉴얼이 있고요. 텐트 23cm 팩 8개, 긴 A폴대 2개와 짧은 B폴대 1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팩을 보면 기존 18cm 팩이 약하다는 피드백을 반영해서 23cm로 더 길어지고 튼튼해진 팩으로 바뀌었습니다. 텐트의 뼈대가 되는 폴대를 보시면 기존 9mm 폴대가 약해 부러졌다는 피드백을 반영해서 11mm로 변경하였습니다. 구성품에 들어있는 기존 폴대 검정색 말고 업그레이드된 강하고 조금 더 가벼운 어반사이드 듀랄로미 은색 폴대로 구입하셔서 더욱 튼튼하게 안정감 있게 설치하시는 것도 좋으실 것 같습니다.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매뉴얼에는 설치할 위치에 텐트를 펼친 후 내 모서리에 팩으로 고정하고 폴대 3개를 체결한 후에 차를 후진해서 도킹을 시키라고 안내하는데요. 저는 팩을 박지 않고 폴대를 체결한 후에 차 위치에 맞춰 텐트를 이동하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스타일에 맞춰서 설치하시면 되겠습니다. 텐트를 펼쳐주시고요. 텐트를 펼쳤을 때 차와 도킹할 부분에 고무링이 보이실 거예요. 도킹 부위 이중 고무 마감으로 튼튼한 내구성으로 보입니다. 후방 도킹할 부분 쪽으로 펼쳐주시고요. 이제 긴 A폴대 2개와 짧은 B폴대 1개를 결합해주겠습니다. 폴대가 다 결합이 됐으면 짧은 B폴대인 서브폴을 슬리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이 슬리브를 보시면 전 메쉬형 슬리브에서 텐트 본체와 동일한 리스타 원단을 사용했습니다. 여기 작은 홈에 넣어주시면 되는데요. 지붕 폴대 끼우는 곳은 이중 마감으로 손상 없이 튼튼해 보입니다.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작은 홈에 끼워서 고정시켜 주시면 됩니다. 이때 텐션이 좀 있어서 홈에 넣기 힘드실 때 끝에 폴대 하나를 빼고 홈에 끼워준 후 뺐던 폴대를 다시 끼워주시면 조금 수월합니다. 나머지 긴 A폴대인 메인폴 두 개도 슬리브에 넣어주시면 됩니다. 연결 부위 유격 없이 슬리브에 걸리지 않고 잘 체결되네요. 한쪽 면에 A폴대를 먼저 일자로 나온 고리에 끼워주고 반대쪽도 A폴대를 구부리며 고리에 끼워주시면 됩니다. 텐트를 세운 후 C클립을 폴대에 결합해 줄게요. 설치 다한 텐트를 차 후방과 도킹해 주겠습니다. 텐트를 차와 가까이 붙인 후 트렁크 문을 개방해서 차량 연결 부위를 트렁크 문 위로 덮어주겠습니다. 차량 연결 부위에 장착된 스트랩을 차량의 바퀴나 헤드레스트 등에 체결해서 차량과 맞게 당겨줍니다. 이제 팩을 사용해서 4군데 모서리 팩다운 하겠습니다.
자동차에 연결하는 스트랩은 두꺼운 원사로 짜여져서 강한 힘도 버틸 수 있게 제작되었다고 합니다. 조금 들뜬 부분은 틈새 없이 자석으로 고정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 플러스 설치를 다 했는데요. 먼저 외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반사이드 차박 텐트는 대형 차량을 제외하고 거의 모든 차종과 도킹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스타렉스나 더 큰 차종에는 제가 설치를 해보지 않아서 어떨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바람이 불거나 텐션을 주고 싶을 때 본체에 세팅되어 있는 가이로프로 적당한 텐션을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처마가 나와 있어서 햇살이 뜨거울 때 살짝이나마 그늘을 만들어 주어서 고마울 것 같습니다. 박음질 상태도 깔끔하게 잘 마감되어 있네요. 원단을 보시면 고급 텐트에 이용되는 폴리리스타 원단을 사용하고 이중 마감 기법을 적용해 손상을 최소화하였다고 합니다. 촘촘한 만큼 외부의 열이나 냉기 바람 등을 잘 막아줄 것 같습니다. 4900mm의 내수압으로 방수 처리된 원단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지퍼 부분 심실린 처리가 되어 있지 않아 강수량이 많은 경우에는 지퍼 부분에 누수가 발생할 수 있으니 어반사이드에서 판매되는 방수 플라이를 설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단 부분 그라운드 시트가 약 20cm 정도 위로 올라와 있는데요. 일체형 설계로 바닥과 문 틈새로 해충이 들어올까 아니면 습기와 바람이 들어올까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바닥 일체형은 호불호가 갈릴 수가 있으실 건데요. 좌식 생활을 좋아하는 분들이나 하단에서 들어오는 바람이나 벌레 유입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세 개의 개방으로 넓은 개방감까지 느껴지면서 환기도 잘 될 것 같습니다. 겉에 보이는 3면을 개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와 연결되는 부분 제외하고 3면이 메쉬로 기본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넓고 촘촘한 메쉬창으로 벌레는 차단하고 공기순환을 원활하게 해줄 것 같습니다. 벌레로부터 안전할 것 같아요. 메쉬와 문은 아래로 말아 내려서 고정해 주시면 되고요. 아래로 말아준 문을 원하는 만큼 위로 올려주고 생활을 하면 사생활 보호에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안에 내부도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사이즈는 가로 약 365cm, 세로 230cm, 높이 210cm로 허리를 굽히지 않고 왔다 갔다 이동하는데 큰 불편이 없네요. 그리고 4면이 사각형 구조라 죽은 공간 별로 없이 세팅 가능할 것 같습니다. 천장을 보면 랜턴이나 실린펜을 걸 수 있게 한 개의 고리가 있고요. 소지품 등을 쉽게 보관할 수 있는 수납 포켓이 내부 양쪽 두 군데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 걸 수 있는 연결고리가 있어서 트렁크 고리에 고정하면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외풍을 차단해주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범퍼 가림막을 따로 사용해야 하나 걱정했는데 도킹한 부분 덮개를 별도로 구매하지 않아도 차량 하부 부분도 가려집니다. 이렇게 범퍼 전체를 감싸줘서 차 밑에서 바람이나 먼지 유입을 최대한 막아줄 것 같습니다. 차와 도킹한 후에 음식 조리 시 차 안으로 유입되는 음식 냄새를 조금이나마 차단할 수 있게 문도 닫아줄 수 있어 좋네요. 도킹한 부위에는 이중 고무 마감으로 내구성이 튼튼해 보였습니다.
합리적이고 편한 도킹과 연결 부위 고무 처리 등 곳곳에 적용된 세심함을 느꼈습니다. 트렁크 덮개는 밖에서 봐도 빈틈이 없습니다.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 플러스 도킹 차바 텐트는 폴대 3개로도 자립이 가능하고요. 차 진입이 어려운 곳의 경우에도 그냥 차와 연결 없이 설치할 수 있고 텐트 안에 세팅 완료 후 차량을 도킹하지 않고 일반 텐트처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결해놓고 차를 쓰려면 난감한데 차량만 쏙 빼도 홀로 자립이 가능해서 급하게 잠시 외출을 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해체는 설치의 반대 순서로 진행하시면 되는데요. 이때 3면창 지퍼를 조금 열고 접어주시면 수월하실 겁니다. 어반사이드 이벤트 안내를 말씀드릴 건데요. 고정 댓글이나 더보기란에 텐트 이벤트와 구독자 할인 이벤트 링크를 참고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장시간 캠핑 의자에 앉아 생활을 하다 보면 허리가 아파오는데요. 좌식이라 허리가 아파오면 눕고, 누워서 먹고, 졸리면 자고, 편할 것 같습니다. 심플한 구성품과 일체형 설계로 설치 및 철수가 간편하고 짱짱하고 합리적인 가격의 텐트인 것 같습니다. 차바 텐트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에게는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심 속 스트레스를 벗어나 간편한 캠핑을 떠나고 싶을 때, 어디론가 훌쩍 떠나 혼자만의 시간이 필요할 때, 사랑하는 가족과 특별한 경험을 나누고 싶을 때, 우리들의 소중한 시간을 어반사이드 프로텍트 3 플러스와 함께 하셔서 좋은 추억 만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하고 행복한 캠핑하시길 바랍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